이용구 전 법무차관 폭행 영상을 본 담당 경찰관이 CCTV에 그 모습이 잠겼는데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하는 듯한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. 택시기사는 그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안타까운 일이죠.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, 그 뒤에 성추행 상관이 한 명 또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. 전지현 씨가 이혼을 했다라는 설이 돌았는데 전지현 씨 남편이 나 전지현 씨의 남편 하고 싶다 라고 위트 있게 반박했습니다. 하나씩 살펴보죠. 지금부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폭행 영상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영상을 지켜본 경찰이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 그 CCTV에는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경찰관 난감한데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었다고 합니다. 자 일단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. 택시기사. 네? 신고할게요. 뭐가 지나갔어요? 네? 다 찍혔습니다. 경찰서로 갑시다. 다시 봐도 무서운 섬뜩한 장면이고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한 건 아니죠. 저거는 주폭에 해당합니다. 음주폭행. 이 주폭 행동, 이 CCTV를 본 경찰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? 폭행 영상을 처음으로 확인한 경찰, 머리 움켜쥐고 당황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제2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사건 발생 5일 뒤 택시기사 조사 과정에서 이 폭행 영상을 봅니다. 자, 경찰서 CCTV에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담겼나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경찰관이 30여 초간 머리를 문지르거나 머리카락을 쥐는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. 그런데 영상은 안 담겼어요. 음성은 안 담겼어요. 영상은 있는데 폭행 영상을 직접 보고도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사 종결을 하게 되죠.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주장과 경찰관의 주장이 엇갈립니다. 택시기사, 그 제2경사가 머리를 움켜쥐고 머리카락을 쥐고 30초간 고민하더니 차가 정지해 있던 게 맞네요. 못 본 걸로 하게요. 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제2경사는 오히려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. 팩트가 엇갈립니다.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사 종결하죠. 저거 종결해버려요. 정혁진 변호사. 네.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정도 영상을 보고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, 경찰이. 그런데 그 경찰관의 영상을 본 장면이 경찰서 CCTV에 담겼는데 막 30초간 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, 경찰관이? 그 이제는 경찰의 시간이다. 왜냐하면 그 이용구 전 차관을 특가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지금 검찰에서 그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담당 경찰은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죄로 기소가 될 것이 거의 90% 확실하다. 왜냐하면 그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비호했을 때에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. 명백한 판례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있는데 못 본 걸로 할게요라는 말이 있고 못 본 걸로 해달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.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한 것은 그 경찰이 한 이야기고 그 경찰이 했다라고 하는 택시기사의 주장이고 그렇죠. 그 다음에 경찰은 아니다. 오히려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. 이렇게 약간 뉘앙스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동일합니다. 그래요? 다르지가 않아요. 뭐가 어떤 택시기사의 주장이든 경찰의 주장이든 경찰이서 동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. 아 결과적으로 못 본 걸로 됐다.
그런데 누가 저렇게 얘기를 했든 경찰이 저 CCTV를 예. 블랙박스 동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말이든 택시기사의 말이든 팩트예요. 팩트죠.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. 처리를 봤으면 저건 무조건 특가법 위반으로 그 입건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마치 못 본 것처럼 일이 처리가 됐으니까 결과는 다르지 않다.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예. 기소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판례상 이거는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렇군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런 식으로 경찰이 일을 처리한 것을 저 경사가 스스로 혼자 자기 선에서 그냥 뭉갰느냐 아니면 그 위에 뒷선이 있느냐 이것이 밝혀지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의 시간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경찰의 시간이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 이재명 기자. 저 전후에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따르면 경찰 스스로가 진상조사 한 거니까 이용구가 누군지 몰랐다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지만 저 전후로 검색을 해봅니다. 하, 공수처장 될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하고 상급부서에 보고한 적 없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문자로 상급서 담당에게 문자로 다 보고를 했어요. 세 차례나.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 경찰관의 저 이 행동을 아, 이걸 특가법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냐라는 어떤 단순한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아, 공수처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? 라는 고민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, 충분히. 그렇죠.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.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뭐 택시기사가 못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, 그러니까 경찰이 요구를 했든 택시기사가 못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든 상관없이 경찰이 못 본 척한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. 결국 못 본 척한 거죠. 근데 저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운행 중 폭행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. 내비게이션에서 운행 중이라잖아요. 그렇죠. 운행 중이고 또 뭐냐 저 핸들을 잡고 있고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. 당연히 지금 특가법상 특가법이 개정된 이유 자체가 2015년에 개정됐는데 운행 중 폭행에 일시적인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적 정지한 상태를 포함시킵니다. 요금도 안 낸 상태 아닙니까? 그렇죠. 바로 저런 상태 때 일어난 폭행을 운행 중 폭행으로 보기 위해서 특가법을 정리한 겁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파출소에서도 저것을 경찰서로 넘기면서 특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낸 거죠. 그런데 불구하고 저 영상을 봤는데도 특가법 적용하지 않았다.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아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변호사가 아니구나를 알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윗선에서 얘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윗선에 보고했던 윗선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했다거나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.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서울청에 수사를 하면서 뭐 증거인멸 교사, 증거인멸 이런 걸 또 이제 같이 보고 있고 또 이제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 수사에서 전 경찰이 저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비판의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. 어떤 얘기일까요? 청와대 6개월 만에 사표 수리했죠. 이용구 의혹 알고도 6개월간 뭉갰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이용구 전 차관 논란 6개월 만에 어제 사표가 수리됐고요. 사과 및 입장 표명도 없었고요. 검증 라인에 이광철, 김혜숙도 유임이 됐습니다. 여권 관계자들. 통상 이런 사건은 경찰이 정보라인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다. 야권, 청와대가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폭행 범인 건 알고도 뭉갰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. 김병민 비대위원님, 네. 6개월간 이런 분이 법무 차관으로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가 일단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? 또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문제로 돌아갑니다. 우리 앞서도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잖아요. 왜 지금 보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 짧은 시간에 법무부 차관이 될 수 있을까?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보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,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고위공직 임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용구 차관 임용되고 나니까 부동산 문제가 불거집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. 이 짧은 시간 안에 법무부 차관이 그만둔 자리를 메꿔야지만 윤석열 전 총장 징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차관을 급하게 선임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. 근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료 다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?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고발 들어온 사건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안 들여보면 그건 인사검증이 아닌 거잖아요.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이용구 차관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? 그 사건에 대해서. 근데 이용구 차관은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. 저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.
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블랙박스에 다 찍혀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. 저런 일을 벌이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 되겠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6개월을 앉아있는다는 건 저는 제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러면 최소한도로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제안이 들어와도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.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.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라는 음주 거예요. 음주폭행, 음주운전이 아니라 주폭.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예. 관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. 그렇죠. 예,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건, 음주폭행.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라는 건데요. 공수처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? 경찰이랑 검찰에 대한 범죄를 단죄하는 일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하는 일이잖아요. 예. 그럼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공수처장이 되게 되면 경찰에 관련된 일들을 수사하게 되는 사람인 건데 관련돼서 경찰은 이 일을 덮어버렸다.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서 경찰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청와대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누가, 왜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6개월을 허비했는지 이 일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된 대한민국 공직사회 정의, 공정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전혀 담을 자격이 청와대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명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야당 비대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.